자, 이제 한 템포 쉬어갑니다. 은평의 진영, 박준성 골키퍼. 오, 지금 좀 위험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갔는데요. 살아나옵니다. 자, 잘 아주 잘 돌아서요. 그리고 오, 이번에 뒤에 공간. 네. 네. 그러니까요, 지금 이 은평FC의 공격 옵션 중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7번 김선우 선수가 상대 수비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잘하고 그 패스를 장민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잘 넣어준단 말이에요. 네. 아주 큰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또 옵사이드 걸리지 않고 이제 선을 타고 가는 그 타이밍도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측면에서 상대 수비 위치 확인하고 걸리지 않게끔 딱 봤다가 뒤쪽으로 아주 네. 좋은 타이밍이에요. 그렇습니다. 11세기 어드밴스 결승전 3대1로 앞서고 있는 은평FC입니다. 아, 자, 마지막 3피리어드. 그렇죠. 네, 지금도 돌아서는 장민서. 4대2, 4대3. 자, 뒤쪽에 또 뒤쪽입니다. 갑니다. 김선우, 김선우. 자, 잡아서 슛! 이야, 이게. 아, 오른발로 예. 톡 찹니다. 이게 정말 센스가 있네요. 네. 감각이 있고. 그러니까 그 이 은평FC의 가장 강력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선우 선수가 뒤쪽으로 파고드는 건데 그것도 패스 들어오고. 네. 근데 아, 또 처리도 잘했어요. 마지막 지금 오른발 네. 이 선택 보세요. 아웃사이드. 와. 잡아놓고 오른발 아웃사이드. 네. 아, 참. 네. 왼발로 잡았고요. 그리고 이런 스루 패스는 모두 거의 다 장민서 선수가 넣어주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4학년 학생이란 말이죠, 김선우 네. 선수. 아. 추가 골이 예, 터졌습니다. 아주 아주 똘망똘망합니다. 네. 예, 오늘 두 골째 김선우. 네. 자, 4대 1이네요.